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. Hey, what's up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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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이 어제 설명드린 대로 보수 부속은 동 RJ 부속입니다. RJ 부속. 아, 그리고 이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걸 이제 구하기 쉽다고 했는데, 예, 수도권이나 윗지방은 구하기 쉬워요. 근데 아랫지방은 구하기 어려워요. 왜 그걸 설명을 드리냐면 업자들이 일단 이걸 찾질 않아. 왜?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찾지도 않고. 찾지도 않으니까. 배관 자재집에서도 안 나가니까 안 갔다 오는 거예요. 일단은 우리들의 마인드부터 고쳐야 돼. 좋은 부속 써주는 거는 좋은 거예요. 근데 안 찾으니까 비싸다고 안 사가니까 배관집도 안 갔다 놓고, 또 한편으로는 배관 자재집도 마인드가 또 바뀌어야 돼. 네. 왜냐면 굳이 그런 거 써도 뜰 필요 없어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어쨌든 부속이라는 거는 한번 보수한 곳에서는 더 이상 누수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, 아무튼 이거는 이제 RJ 부속이라는 거, RJ 부속. 네, 어제 보여드린 대로 RJ45가 네. 저기적인데 인터넷 커넥터 연결체. 이래서 예, 이렇게 해서 한쪽은 이제 엑셀. 요 부속을 가장 많이 씁니다. 예, 요 부속 가장 많이 쓰고, 그다음에 다른 부속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게 벨브 소켓. 요게 가장 많이 들어가요. 예, 그래서 가격 차이는 링 타입하고 링지그하고 가격 차이는 두 배가 차이가 나지만, 실적으로 우리가 보수할 때 우리가 더 편해. 그 누수 걱정 없고. 똑같이 이런 식으로 삽입해가지고 안 되더라고 이거. 엑셀로 이렇게 똑같이 밴딩 할 겁니다. 엑셀 배관도 똑같이 이렇게 밴딩. 예. 일단은 기존의 동관은 꼭 사포질을 해야 됩니다. 예, 면을 이렇게 부드럽게. 근데 이게 좋은 게 기존에 링직을 쓸 때는 진짜 이 면을 잘 다듬어줬어야 됐어요. 예. 자세히 보시면.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거친 면만 사포로 마무리 해주면 이 RJ 타입으로, RJ 부속으로 사용해주시면은 누수 없이. 자, 보자, 보자, 길어지, 보자. 일단 한쪽을 잡아놓고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예, 예. 하려는 모르겠네. 오늘 또 스크린 청소도 있어가지고. 예, 오늘 정말 바쁩니다. 오늘 진짜 바빠요. 이걸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. 안 그러면 오늘 일 다 틀어집니다. 예, 이걸 마무리, 이게 끝나야 되는데 더 나오면 안 돼, 이제. 여기서 더 나오면 이제는 답이 없어. 또 찾아야 되나? 아. 일단 씻은 거 없어도 될 것 같아. 일단 없을 것 같아. 없어, 안 써도 될 것 같아. 그거 살짝 잡으면 돼. 잡으면서. 아니, 또 확 꺾어. 아, 얘를 힘을 이쪽으로 줬어요. 힘을. 오히려 이게 여기 열을 가면 여기가 꺾이더라고. 반대로.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돼요, 여러분들. 예. 그 다음에. 예, 얘를 잡아봅니다. 걸린다.
아, 여러분들 가장 긴장될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? 보수하고 나서? 압력기 볼 때, 압력기 볼 때. 아까 여기 이쪽 10명 있었거든? 예. 내가 3명 들어가서 3명이 이쪽 옮겨왔다. 아, 그래? 아, 그 괜찮다. 여기서 보고, 저기서 보고. 화면을, 다양한 각도로. 괜찮네. 야. 야, 예. 그대로야, 그대로. 예. 이제 4kg 올리겠습니다, 일단은. 예, 간이 지금 누수가 이제 더 이상 없어. 4kg 올릴게요, 4kg. 4kg. 자, 4kg를 올려보겠습니다, 여러분.